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석 선생님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대비 커리큘럼에서 우리 만났습니다. 먼저 내 소개부터 간단하게 할게요. 자, 나는 서울대학교 수학 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여기 오르비에서는 물론 EBS에서도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만의 특별한 경력이라고 한다면은 미국 리하이 하이스쿨에서 인턴 교사를 지냈었고요. 또 공신에서 강성태님과 함께 활동해서 대표 멘토까지 역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박사점 공부법 책 저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스텝 1. 개념 완성 단계에서 수학의 단권화를 우리가 할 거야. 이거는 다른 어떤 선생님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선생님의 시그니처 컨텐츠죠. 자, 이 수학의 단권화에서는 단 한 권의 수상수와 수원수투 미적확통기하 그리고 구종교과서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범위 합집합을 단 7일 만에 완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단권화니까 가능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수학을 정말 잘하려면 나만의 개념 단권화 노트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나 혼자 단권화하기 너무나 막막하죠?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준비한 특별한 교재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선생님의 특별한 강의를 완강을 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너만의 개념 단권화 노트가 완성이 될 거야. 자동적으로. 그리고 일단 이걸 하고는 놓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실전 개념을 공부한다든지 킬러, 중킬러, 문제풀이 공부를 할 때 개념이 문제풀이에 팍팍 적용되는 그런 실전 체감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째 스텝 2. 실전 개념 따로, 기출문석 따로가 아니라 이것을 모두 다 한 권에 담은 것이 바로 수능 한 권이야. 그래서 이 수능 한 권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교육과정 범위에 맞는 역대 수능 문제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출제 경향의 맥을 확실하게 짚어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수학이 아닌 수능이 무엇인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역대 수능에서 어떤 스킬 도구가 실제 사용이 됐고 어떤 스킬 도구는 실제 사용이 안 됐는지, 자, 그런 것도 확실하게 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수능의 뼈대를 여기서 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요구되는 문제의 단서와 답 사이에 필연적인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그런 능력도 여러분들한테 배양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 다음째 스텝 3. 스페셜 프로그램. 도형의 필연성과 그래프의 필연성을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작년에 정말 많은 현장 강의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보입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근본적으로 정말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도형과 그래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왜냐? 설령 어떤 단원에 개념에는 도형과 그래프가 없다 하더라도 응용문제에서는 그 단원의 응용문제에서 또 도형과 그래프가 결국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응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가름하는 것이 도형과 그래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예요. 근데 이 도형만 보면 헉 하는 친구들, 자, 이런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도형은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 시험 때 막 번뜩이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보조선을 촥 긋고 그래야 풀린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보조선을 긋는 것조차도 필연적인 논리적인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그런 긋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스텝별로 그걸 철저하게 다 알려줄 거야. 자, 이거 하고 나면 여러분들 정말 도형 문제 보는 인사이트가 완전히 열릴 겁니다. 그래서 도형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세모 네모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도형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만 확실하게 알면은 도형 문제 아주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형이라는 게 뭐 수원 삼각함수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어떤 단원이든지 간에 응용 문제에서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4점 문제 아주 그냥 쓱쓱 잘 풀릴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의 필연성. 이것이야말로 for the graph, by the graph, of the graph. 정말 그래프를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체화시켜줄 그런 프로그램이야. 자, 킬러 문제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수능에서 그렇죠. 가장 오답률 1위로 출제가 되는 것이 미분, 적분, 그래프, 킬러 문제예요. 근데 이쪽 파트 같은 경우요. 학생들이 뭐 다른 선생님 뭐 해설 강의나 아니면은 뭐 문제 풀이 같은 거 보면 갑자기 그냥 해설지에서 그냥 풀이가 쫙 나와 있고 아 그래프가 그냥 쫙 그려져 있고 어찌 어찌 푼단 말이야. 근데 딱 학생 입장에서 대체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렸지? 그냥 갑자기 쫙 그려져 있는 것만 보면 막막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킬러 문제 속의 그래프를 논리적이고 필연적이고 일관성 있게 스텝별로 어떻게 하나하나 그려야 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킬러 문제 속에 어려운 조건으로 나온 그래프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릴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 일단 그게 되면요. 계산 몇 줄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그래프 킬러 문제다 하더라도 풀려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현장 강의에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는데 자, 그 모든 것을 올해 인강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텝 4, 문제풀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바로 킬러 분석의 혁명입니다. 딱 제목만 들어도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킬러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주 가능성 높은 그런 어떤 유형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문제풀이 도구와 논리적인 접근 방법들, 추론 방법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런 킬러와 준킬러를 노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김수월 모의고사 월간지 처음부터 있었죠. 자, 이것은 김지석 수학 월간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출 문제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능과 대등한 퀄리티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신 있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3월부터 이제 나올 것이고 매월 이제 나올 겁니다. 자, 1일신 5일신 매일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 나도 매일 끊임없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나의 좌우명이기도 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매일 끊임없이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너도 매일 끊임없이 보다 나은 너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가 보자. 그렇게 우리는 매일 새로워질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지금까지 꿈꾸는 자에게 길이 돼 김지석이었습니다. 자, 그럼 안녕!